자, 투부정 사이의 의미상 주어 요거 하나만 오늘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의 문법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었어요. 가주어 진주어. 일단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명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되는 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얘가 주어 역할을 할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 틀을 잡아서 작년 이맘때쯤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게 나왔죠.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to 동사 원형 나와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난 다음에 마침표 찍은 거.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It 자체는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얘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o 동사 원형부터 물결 자리 들어가는 요 자리가 뭐뭐 하는 것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is 형용사가 뭐뭐 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뭐 형용사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글 순서로 보여주게 되면은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은이 앞에 들어가게 되고, 뭐뭐 다 하는 놈이 그 다음에 딱 나오게 돼요. 이게 지금 주어 동사 원래 자리란 말이야. It은 그냥 가짜기 때문에 그냥 가짜로 쓸 때만 나타나고 실제로 그냥 원래 문장으로 할 때는 안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요, 보통 언제 쓰는 거냐? 자, 여기서 내가 이 for him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란 말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고기라도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게 없단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to catch라는 이 to 부정사 자리에다가 뭔가 주체가 되는 어떤 누군가의 주어 역할을 하는 놈을 넣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to 앞에다가 for 하고 명사를 씁니다. 근데 이 명사에 생긴 꼬라지가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로 쓸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줘야 됩니다. me나 him이나 her이나 뭐 them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말 영작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나올 때는요, 이 앞에 뭐가 붙냐면은 뭐뭐 가나 뭐뭐 이가 붙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시험에서 서술형 쓸때 이거 갖고 문제를 낸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 예를 들어서 유강이가 10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It is라고 먼저 써놓고 난 다음에 불가능하다 하는 impossible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강이가 하는 말을 for 유강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100점 맞는 거 to get 뭐 100 points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패턴만 좀 여러분들이 잘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서술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두 번째 예문에 나오는 of가 있어요. for하고 of 요거 차이점을 구분해 줘야 되는 건데, 원래는 저기서 말하는 of you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주체가 너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도와주는 주체가 넌데 네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참 멋진 일이야. 네가 친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of는 결국은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of 쓸 때는 결국 이 형용사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밑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예요. 똑같이 it is로 시작해서 형용사를 1번부터 5번까지 쫙 때려. 그러면 다 똑같은 구조로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어떤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나오면 그만은 of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for야. 그러면은 당연히 for와 관련된 얘기가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럼 형용사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exciting,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silly,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possible,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asy,
그 다음 여기에다가 hard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래 놓고 여기다 빈칸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묻는 거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니까 다른 것을 골라라. 답 뭡니까? 실리입니다. 실리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이거든. 익사이팅 신나는 이에요. 사람의 성격이 신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야, 네 성격 어때? 신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실리의 사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스투피드. 그 다음에 foolish 이런 놈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쓴다? for 쓰는 게 아니고 of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동작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야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작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신난다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게 들어가면 그때 무조건 for야.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객관식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형용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교 8과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단어만 들어갔어요. 8과에 반드시 여러분들 교과서 뒷부분 그 반드시 꼭 보세요. 거기서 for과 of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얘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게 건드리진 않죠. 이것까지 같이 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of까지. 그래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자, 의미상 주어 하는 말은 결국은 이 동작을 의미가 있게 보여주는 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에다가 for him이 들어가게 되면 얘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얘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을 내가 권역이라고 칠게요. 그다음 for hook to catch any fish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물고기라도 혁이가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 나머지 다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뭐 혁이 손에 뭐 기름 발랐나 보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구조인데 계속 갈게요. to 부정사 앞에 for 또는 of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반드시 말씀입니다.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을 써야지 내가 칸닥 해가지고 그거다가 for me가 아니고 for I 하면 틀려요. 알겠죠?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ride a bike 하면은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지. 그럼 저 나라는 애가 자전거 못 타는 빙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는데. 자, 그래서 밑에 가볼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for 목적격으로 쓰지만 줄 긋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nice, kind, careful, polite, smart, wise, foolish 등이 함께 쓰일 때는 of 목적격으로 쓴다. 자, 양심껏 물을게요.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 빨리 얘기해. 이 중에서 wise. 모르는 단어. 어? wise. wise요? 현명한. 현명한? 네. 현명한이 아니고 현명한. 그래서 이 wise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또 사람 성격 나타낸 게 뭐가 있냐면 적으세요. clever. 이것도 현명하냐. 아까 누가 polite 물었나? 예의 바른. 반대로 가르치네. 누가요? 예요. 혁이가요? 예. 혁이는 그럴 애가 맞다. 맞다는데. 이 단어의 반대는 rude나 이거죠. 이 단어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 중간고사에서 나왔으니까. 임플란트 아닙니다. 자, 재밌나.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foolish는 stupid나 silly나 이런 것들로 같이 쓸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 주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만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 나오죠. 의미상의 주어가 줄 끄세요.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쓰지 않아도 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된 얘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적용하면은요, 이제 그만큼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그냥. 아, 이거 문제 바로 봅시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For me. Together. Together. 연습해라. 이거조차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그 수학 문제를 풀다니 그녀는 똑똑하다. Over her. To solve. 3번. 너는 그 일을 끝낼 필요가 있다. For you. To finish. 그렇지? 자, 2번에다 바로 불러보소. Of죠. Lazy는 게으른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요, 요거 하나 좀 더 건드려 볼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다음 시간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에서 가정법을 살짝 좀 하긴 했었지만 그거 해석하다 볼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여러분들 학원 다 다니셨던 곳에서 가정법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다 해보셨을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얘는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아,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니네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 일단 영어는 딴 나라 말이지. 네. 딴 나라 말이니까 딴 나라 사람 방식으로 인정해야 된다. 자기 방식 집어넣지 말라 그런 얘기야. 알겠죠? 또 가정법 한다고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이란 그따구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6년 전에. 중리중학교에. 자, 일단 이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조건 뭐 나발이고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요. 상황에 반대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가정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오늘 아프면 학원 짤 텐데. 물론 아파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엔 좀 되게 좋아한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과 본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어머니가요. 뭐 물고기가 있으면은 내가 뭐 몸이 좀 나아질 텐데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 할 때 물고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내 자리에 우리 집에 있는데 아 내가 물고기 이거를 먹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물고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물고기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물고기가 생각나가지고 아 내 물고기 하나 있으면은 탕에 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아 오늘이 주말이면 뭐 저기 뭐 영화 보러 갈 텐데 뭐 이런 거야. 그럼 오늘이 주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시겠죠? 그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 과거란 말은 왜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거는 요 표현을 쓸 때 동사를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아주 고귀하신 문법 학자들께서 한자 집어 쳐넣어가지고 그따구로 쓰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잘못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런가 볼게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에 반대냐 하면은요,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현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고, 생긴 구조는 이렇습니다. 생긴 구조는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if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갑니다. 이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누가 들어가냐면은 과거형이 들어갑니다. 난 대표적으로 ed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입니다.
저번에 분산구문 설명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안 건드려도 된다. 즉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빨간 저 물결들은요 뭐가 되냐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전치사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놈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까지가 뭐냐면은 주어가 동사 하면입니다. 해석 잘하세요. 선생님 과거형인데 어떻게 하면이라고 얘기해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요. 그럼 해석은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만 딱 놓고 얘기하면은 뭐뭐가 뭐뭐 하면이에요. 요렇게 딱 하고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똑같이 주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가 들어갑니다. 조동사의 과거. 근데 이 대표적인 조동사의 과거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would, could, should, might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요. 조금 따로 두는 게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would, could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could를 얘기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동사 과거형이 지금 잘 봐. 한 단어가 두 단어가. 정신 차려라. 동사에 대한 이리 붙은 거 한 단어잖아. 스터디에 스터디드가 한 단어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맞추는 거다. 조동사는 그냥 새롭게 등장한 거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맞추고 난 다음에 좀 지울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뒤에 물결 좀 뽀롱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럼 이 아까 얘기했던 물결 똑같습니다. 목적어, 보호, 부사, 전치사, 명사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뭐가 뭐뭐 하면 뭐뭐는 뭐뭐 할 텐데 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골자야. 그런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f라는 놈이 부사절이기 때문에요. 잘 보세요.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주절 자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종속절 자리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 바뀌는 거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자리 바뀌는 게. 자리 바뀌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본격적인 가정법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제는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콤마 기준으로 해서 양쪽 두 개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 만약이란 말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말 끝에 라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면 또는 뭐뭐 했다면 알겠죠? 라면이나 다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드립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문제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중학교에서는 이게 되게 많은 설명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법 과거는 뭐의 반대라 그랬지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 그랬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은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도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사실이 있지. 말 그대로. 그래서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법을 말하는 법을 뭐라 하냐면은 직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들직 혀설. 알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건데 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돈이 있다면 짜장면을 사 먹을 텐데 짜장면 먹어요? 안 먹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돈 없어서 짜장면 못 먹겠다. 이게 직설법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문장들은 다 직설법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요거 잠깐 지워볼게요. 잘 들어라. 직설법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직설법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일단 많이 바뀌는 자리가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주어랑 물결 자리는 안 바뀌지요. 다시 말해서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갈게요. 내가 돈이 있으면 짜장면을 먹을 텐데 이거의 직설법은 내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 못 먹는다야. 자,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럼 여기에 접속사는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 못 먹는다. 인과관계야. 내가 돈이 없어서 짜장면 못 먹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 좀 쉽게 가볼까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Because. 이거에 대립이 되는 접속사는 as나 since나 because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주어는 그대로 내려온다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동사인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자, 동사가 만약에 과거형이라 하면은 과거의 반대는 뭐죠? 미래. 현재입니다. 아, 미래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미래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현재입니다. 자, 여기서 대립으로 내려오는 거에서는요. 여기에 동사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또 반대가 돼야 되냐면요. 긍정과 부정의 관계도 반대가 돼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돈이 있으면은 긍정이가 부정이가? 긍정이지. 내가 돈이 있으면. 어쨌든 있는 거니까. 가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밑에 뭐라고 했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부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긍정과 부정도 마찬가지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반대 요소를 해야 되는 게 긍정 부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시제는 차라리 쉽습니다. 왜? 위에는 무조건 과거일 거고 밑에는 무조건 현재일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동사로 바꿀 때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짜장면이 이걸로 갈게요. 그냥. 자, 여기 나와 있는 work 하는 비동사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의 비동사들은 무조건 월입니다. 물론 어느 책에서는 was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법칙상으로는 월을 씁니다. 야를 만약에 현재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신 게 좋아요. 표대로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나을 거니까. 주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형으로 바뀌게 되면 am, is로 바뀔 겁니다. 만약에 주어가 나였어. 그러면 am일 거고 너였으면 are일 거고 아니면은 그나 그녀였으면 is겠지. 근데 그렇게는 문제 안 내겠죠. 당연히 사람 이름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복수명사 쓸 거고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반대되는 거 하나예요. 물론 여기 빠진 거는 not이 있냐 없냐야. 여기에 not이 위에가 not이 있을 것 같으면 밑에 not이 필요 없는 거고 밑에가 아니 위에가 not이 없을 것 같으면 밑에 not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우리가 생긴 꼬라지들은 잘 알다시피 ED 아니면 불규칙이에요. 저서 감탄해. 자, 근데 이거의 대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얘를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올게요. 긍정이라고. 아까 돈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head란 말을 넣었다 칩시다. head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야를 이제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최소한 head의 반대로 뭐가 나와야 돼? have나 has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야를 지금 내가 not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have입니다. 왜? 앞에 뭐를 쓸 거기 때문에 don't나 doesn't를 쓸 거기 때문에 이래도 가야 돼요. 이게 반대 개념이야.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헷갈려 하실 이유가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입니다. 이번에는요.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입니다. 그럼 부정문을 쓰게 되면은 무조건 어떤 꼬라지가 나오겠습니까? didn't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쓸 겁니다. 가정법 자리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야에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긴데 이건 차라리 쉽습니다. 왜? 일단 didn't가 없어져요. didn't는 삭제해요.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바꾸면 돼? 야를 동사 원형 그대로 쓰거나 주어에 따라서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동사 원형이잖아. 장난치지 마라. 자, 근데 3인칭이라면 S나 ES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이 얘기야. 이게 직설법으로 바꾸는 앞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앞자리에 대해서. 그럼 이제 뒷자리가 남았잖아요. 이제 뒷자리는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얘기인데 요것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요런 식으로 썼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게요. 만약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 자리를 대립각으로 해서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때는 그냥 동사의 현재형을 쓰시면 돼요. 그냥 동사의 현재형. 비동사면은 am, are, is를 쓰면 되는 거고 일반 동사면은 그냥 그 일반 동사에 뭐 s나 es를 쓰면 되고 이게 만약에 부정문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don't나 doesn't를 쓰면 돼. 자, 영상 내 찍고 있대. 석재민 빠져갖고 영상 찍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 더. 만약에 could로 들어갔어요. c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버리게 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의 대립은 could도 반대를 때려줘야 됩니다. 자, could의 반대는 뭐야? 야들아, could가 뭐 왜 과거형이고? can의 과거형이죠, can. 그리고 동사 원형. 이겁니다. 긍정, 부정 얘기는 내 지금 여기서 뺐습니다. 조동사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could나 can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에가 not이 있을 것 같으면 위에 not을, 밑에 not을 빼면 되는 거고 여기에 not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는 not을 넣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아니, 아까 얘기했던 거. 만약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 돈이 있으면 나는 짜장면을 사 먹을 텐데가 아니고 사 먹을 수 있을 텐데라 그랬어. 사 먹을 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했으면 I could buy 짜장면이야. 아니면 I could eat 짜장면. 근데 이걸 직설법 바꾸면 어떻게 돼? I can't eat 짜장면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영상 다시 보라고. 반드시 보세요. 나 이렇게 설명 이후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직설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번 중간고사 때처럼 또 시험이 개판 5분 전처럼 어렵다. 그러면 이 직설법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랍시고 이번 시험을 쉽게 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를 몇 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가정법 쓰시오. 이걸로. 그거 치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제일 낫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번 기말은 쉽게 내줄게 쉽게 내줄게 그 얘기를 정말로 노래 부르듯이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위에 것만 그냥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실제 문제집에서는 직설법 푸는 것까지 다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 문제 말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거 딱 보는 순간 또 뭐랑 또 직결이 돼요? 7과에 나왔던 분사구문과 또 직결이 돼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교과서 본문은 잘 기억해라. 뭐 물고기가 있으면 뭐 좋을 텐데 하는 그 엄마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거 하나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거 하나 말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걸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학습지나 아니면은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문법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 리뷰 관련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은 미쳤다고 갑자기 뭐 자기의 어떤 뭐 소망에 대해서 가정법을 이용해서 쓰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을 텐데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If I had a wing, I could fly. 끝. 12명 그렇게 썼다고? 아니 12명입니다. 11명 그렇게 썼다고 그걸 뺏겠지! 그러진 않겠죠. 아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 줄거라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꾼다. 내가 지금 긍정 부정 표시 지금 다 해줬습니다. 다 해놨다. 옛날 내 영상 어딘가에 보면요, 이거 일일이 다 써놓은 거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썼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 거고. 그리고 보세요. 밑에 예문 나오잖아. 가정법 과거 여기에 직설법 현재라고 지금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접속사 누가 나와? As, since, because 나오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그리고 봐봐. 여기서 지금 if I knew라고 해가지고 여기 knew를 집어넣었어. 여기에 얘를 부정 바꾸니까 어떻게 들어갔어? Don't know로 바꿨지. 그 다음에 여기에 want란 말 들어갔고 그 다음 would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내 방금 설명했는 것도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 둘 중에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학습지에 나오는 이 설명을 그냥 그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둘 다 가능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지에서 만약에 이 얘기 나오면 내한테 꼭 설명해라. 가정법 과거완료 경훈이나 중리 같은 데는 이거 한 번씩 학습지에서 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경훈은 벌써 지금 팔고 했는데 뭐 안 나왔더라. 자, 근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하는 거는 그냥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을 텐데요. 그냥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예문. 이런 예문이 보인다면 이런 예문은 보통 실현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녀가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그녀를 위해 파티를 열 것이다. 이거는요. 그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온다면 자 우리 파티 열자. 온단다. 온단다. 오면 파티 열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오늘과 같은 상황 이런 겁니다. 만약에 속지민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단어시험을 쳐야 돼. 자, 지민이 오면 단어시험 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실현 가능한 거잖아. 말 그대로. 근데 지민이가 5분 뒤에 늦어야, 5분 뒤에 와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내가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그 문제 프린트를 내가 드릴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번에 드렸던 것처럼 무슨 무슨 프린트 영작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거 비슷하게 드릴 거니까. 다 불러. 1번 월. 2번 다 불러. 우드. 3번 다 불러. 뉴. 볼 것도 없잖아. 자, 그 다음 2번. 내가 만일세라면 배열 하시 오니까 배열 그대로 하면 됩니다. If I were a bird. 2번.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 갈 텐데. 왜 I go on a picnic이야? 우드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지금. I would go on a picnic이지. 그 다음 세 번째.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다면 if we had more time. 이래 되는 거죠.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예문들 나와 있죠. 지난번에 내가 그 했던 저기 뭐야 의미상의 주어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발표 때려라. 예문에 다 나오는 거다 이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되게 좋을 텐데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많은 돈이 있다면 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텐데. 웃기고 한다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나는 그에게 전화할 텐데. 그 다음에 셀리가 여기 있다면 그녀는 나를 도울 텐데. 해석 다 있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예문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내일 나 시험 칠 거다. 왜 안 하나? 10개. 아시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냥 시험 칠 겁니다. 영작을 내든 어순 배열을 내든 뭐를 내든 간에. 왜 안 하나? 내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